이제 이번 시간만 지났으면 맛있는 점심을 드실 시간이십니다. 오늘은 밥값 하신 것 같으신가요? 못했으면 제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 처음 수업하시면서 처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바로 이해해 놓으시면 이걸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열 달 뒤에 공부하더라도 한번 이해된 부분들은 우리 교과서에 줄쳐놓거나 표시한 게 있거든요. 제가 표시한 질문이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지 표시 안 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 계속해 나가시는 게 잘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부동산 관련된 대학 많지 않습니까? 건국대 부동산학과도 있고 뭐 대학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잘 공부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 때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그게 언제 공부하더라도 내가 한번 이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시험 볼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하셔야만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더라고요. 밥값 하셨죠? 아, 밥값 못 하셨으면 제가 못한 겁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 단위 계획 함께 살펴보십니다.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의의 차셨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주셨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국가계획을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라 함께 하셨습니다. 국가계획을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 도시와 군을 우리는 계속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라 했습니다. 그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세종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 세종시에서는 건설 지역과 관련된 확장을 통해 개발하게 되는데 이쪽은 도시 개발 구역에 대해서 개발 사업 하게 되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도시를 들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성남시라고 하면 우리 1기 신도시라 불리는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분당 개발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다? 잘 모릅니다. 대신 어떤 분이 대통령 되시면서 주택 100만 채 건설 공급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 것인 분이 계십니다. 물 태우라고 하시던데 전혀 기억 안 나십니다. 그리고 분당급 신도시 개발 사업을 3년 만에 만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개발 계획 발표하고 그리고 91년도에 첫 입주가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하기 전에 89년 이전, 88년만 하더라도 그 분당은 농경지였습니다. 땅 한 평에 만 원에서 비싸면 2만 원 했던 동네입니다. 저 그 당시에 대학 다녔었거든요. 대학 안 가고 4년 등록금 한 방에 쏟아부었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89년도에 강제 수용하면서 평당 27만 원에 보상했는데 개발 사업 이후 공급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200에서 300 정도 그리고 상가용지라고 하면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공급했는데 지금 가격이 남다릅니다. 남다릅니다. 지금 12억에서 14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상가는 좀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여기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성당 같은 경우는 그 분당 지구 개발 사업 이후 한 10년 만에 판교에 대한 개발 사업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 판교 바로 밑에 대장 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지구는 판교 바로 밑에 있는데 이곳 개발하면 대박난다, 쪽박찬다. 대박납니다. 판교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장 지구와 관련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가끔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도지사 계시지 않습니까? 이자로 세종시 아니니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쪽에 건설업체 단합 방지하고 건설원가 공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기득권에서 그분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분 자기 사건 가지고 인터뷰 요청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삼성바이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사건에 신경 쓰기보다는 삼성바이오 삼바 사건이나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다들 싫어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똥꼬집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남 유래지구라 해서 그 하남 유래지구는 서울의 강동과 그리고 하남시와 성남시에 걸쳐 개발 사업하는 곳인데 이 성남이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 안에 분당지구, 판교지구, 대장지구, 하남 유래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여럿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건설 지역의 개발 사업이 아직 한참 중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이나 다른 군소 도시의 경우는 기존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이 인구를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 개발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탕정 1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했고 탕정 2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한참 진행 중인데 그 탕정 쪽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성남 전체를 대상한다? 일부 지역을 대상한다? 일부.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얘를 뭐라 한다? 개발, 정비, 보전은 항상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한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면 충분하고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 개발하고자 한다면 집행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부란 말 들어가게 되면 틀립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하나면 축하지 지구 단위 계획도 추가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토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의 건설 지역 개발은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것인데 이 도시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 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다 공부 못 하셨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세종시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용 합리화란 말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로 구조가 있는데 이쪽은 많은 돈을 들여 아주 큰 건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금융업소 A점포를 위치시켰습니다. 길 건너편의 경우에도 같은 돈 들여 건물 건축하고 B라고 하는 금융업소를 금융업소가 입점하게 되었는데 이쪽 A 건물 주변에는 주변 토지 소유자가 많은 돈을 들여 함께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에 이 B의 경우에는 주변 토지 소유자가 아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건물은 우리 통닭집 중에 고수닭이라 불리는 닭집 보신 적 있습니까? 지방 같은 도시 가보게 되면 이 닭집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롯데리아 이름 비슷한 순대리아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는 곳 가끔 TV에 나오다 보면 보신당 가지고 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도축장 시설이 갖춰져 있게 된다면 냄새 진짜 심하거든요. 이런 건물이 쭉 늘어서 있는 동네라고 하면 내가 금융거래하고자 할 때 A를 찾아간다, B를 찾아간다. 우리는 정상적인 분입니다. 가끔은 꼭 B 찾아가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는 길 건너편과 똑같은 돈을 들여 건물 만드는데 불구하고 장사 잘 안 되게 되면 자기 탓이라 생각할 수 없죠.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 장사 잘 안 된다? 그 생각할 수 있고 이 B 건축주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길 건너편처럼 많은 큰 돈 들여서 현대식 건물 만들라고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개인이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빙 떴거나 빙 떴겨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게 개인이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이고요. 그거 불법이죠.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행위라 하고 그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곳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 계획이거든요. 저 집행 계획은 행정 행위,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의 종류와 심지어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최저 한도로 높이 15m를 정해놨다고 하면 우리 학원 같은 상가 건물의 경우는 층고가 4m이지만 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보통 3m이거든요.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된다?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필지 토지 소유자 중에 이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계시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물 만들 수 있지만 돈 없는 분은 건물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여러 건물 들어서 있는 곳에 가끔 한두 필지가 빈 땅으로 비어져 있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물의 높이 또는 용도 등을 결정해 놨는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비어 놓게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에서 5층짜리 건물 건축하라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1층짜리 건물 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건물의 층수 일정 정도 확보되었을 때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1층짜리가 토지 이용 합리화입니까? 고층 건물이 합리화이겠습니까? 고층 건물이
합리화시킨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한 토지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능 증진이란 말을 보고 미관 현상이란 말도 보셨고 환경이란 말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대신 가끔 우리 얼굴에 기미가 끼면 환장하시죠. 그래서 기미 끼면 환장한다. 그걸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다른 목적을 파악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한다. 왜 일부란 말 쓰는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특광시군.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 세종시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될 수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신 게 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광역계획권이라 했는데 모두 존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계획 수립은 필수 사항인 반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항상 임의 사항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세계에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저 세계 빼고는 모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저 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저 지구를 단위로 하는 계획 이 지구 단위는 우리 세종시에 아직 지정된 건 별로 없지만 성남 비교하게 되면 대장지구, 분당지구, 판교지구, 하남유래지구 이런 다양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뭘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우리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해야 되는 집행계획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포괄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입니다. 상세한 계획이 가능하겠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이반 제한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부탁하는 것을 요청과 제안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상급관청에 부탁하게 되면 요청이라 하고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있어서 제안은 행정청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주민의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계획이라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 이착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각종 인허가 받게 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착 2년 내 공사에 착수입니다. 예외적으로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과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보통 예외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오착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실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시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 체계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현재 시가 조성되어 있는 도시역. 이 도시역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지역 아닌 곳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쪽에 대장지구란 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되었는데 아직 공사에 착수는 안 했습니다. 아마 3년, 5년 뒤쯤이면 판교와 비슷하게 가치 있는 땅이라고 소문할 겁니다. 그거 가보시게 되면 지금 논밭입니다. 논밭이라고 하면 뭐 농림지역 그 정도에 속해 있는데 그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사업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각각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도시지역 중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실 것이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일환으로 도시발사업과 함께 택지개발사업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저 10년이란 시간 지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정착한 세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와보니 진짜 20대, 30대, 40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10년 뒤에 우리 세종시의 주류 계층이 누구인지 결정되게 되면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다고 하면 그 학생과 관련된 교육 관련 시설, 뭐 도서관을 만들든지 학교를 더 만들든지 또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립 만들든지 그런 그 계층에 필요한 시설 새로 만들어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워낙 집값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은 쉽게 거주하기 곤란합니다. 아마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그 노인들을 위한 시설 따로 챙겨줄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고 하면
세대가 정주하는 세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필요한 시설 갖춰주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록은 시가조정구역과 공원 이곳이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 건설지역의 개발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서로 모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곳에 거주 가능한 계획 인구를 만 명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는 그 단위 면적이 70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아, 14만 정도.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명적당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좀 능넉하게 개발하기 위해 보통 50만에 만 명을 수용시키고 있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이제 개발한다 못한다 해제되면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만 명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선거 치를 때 당선자 결정할 수 있는 인원이죠. 이들에게는 잘 보여야 된다? 무시해버린다? 잘 보여야만 다음 선거 때 세종시장님이 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이 해제될 때 그 단위 면적 만 명 살 수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제되게 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하고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은 세대를 기준하는 것이고요. 30만이라는 것은 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요건입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걸 뺀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으로 임의 규정이지만 딱 세 가지 경우는 필수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필수사항 중에 지금 하나 하신 겁니다. 앞으로 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할 때 함께 보시면 그때 모든 게 해결되실 겁니다. 116페이지 보십니다. 제2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였는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줄 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큰 2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의무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권자이죠.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곳이고요.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하는 곳인데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10년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다음 각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동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원 일대는 개발 못하지만 해제되면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면적의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번입니다. 녹지지역에서 녹지역 추천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그 면적의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앞글자 조합하면 정택 10년입니다. 시공록 30만입니다. 총 5가지 가능하죠. 오지순단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요로 지정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도시 지역 외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크기까지만 보십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외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다만 지금 12월 과정에는 3에 대해서는 크게 안 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3절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1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 양가로 2번을 봐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은 수립 기준 추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추놓습니다.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되거든요.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저 기준을 시도의사가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1번부터 다음 페이지 15번까지 그 기준에 관해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우리 보고 읽어보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읽지 말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나중에 주무셔야 되는데 꼭 수면제가 필요하시다면 수면제 복용하시기 전에 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3번 정도면 졸리실 겁니다. 제가 보장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3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주셔야 됩니다. 127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이제 1분이면 끝나십니다. 3년과 5년만 각각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127페이지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시료 양가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동을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당 실효 규정이죠. 아직 우리 민법 기간 안 들어가셨죠? 나중에 초일 불사리 원칙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텐데 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가로속에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주민의 위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주민의 위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지부터 5년 동을 해놓습니다.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당 다음 날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효 규정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몇 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되고 결정 고시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몇 년?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오착이란 말로 우리 대신하시지만 얘는 무엇한테? 주민이 이반 제한한 경우라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 규정을 각각 봐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대상 수립한다. 일부를 대상을 한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 지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정택 10년, 시 공록 30만 기억나시겠습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3년 내 계획 결정해야 되고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민이 이반 제한한 경우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거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매번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데 저 책에 잡아놓으시게 되면 나머지가 좀 소홀해질 겁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40분 안 넘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